우리가 무스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누스탐지만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날이 갈수록 쉽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고급화가 되고 살림살이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보일러 다 막아버렸네. 더 아픈데 이거. 옛날에 보일러 달때 이거 다 치우고 다 하셨겠네요? 제가 어느 누수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뭐 500만 원 받고 7번 데리고 나가서 누수 탐지 가르쳐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300만 원 받고 뭐한달 가르쳐 주는 거, 뭐두달 가르쳐 주는 거. 네, 그런 것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뭐 독립하고 나면은 만약에 일거리를 주면은 뭐 50%를 뭐 소개비로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기술 가르쳐 달라는 말을 뭐 많이 듣지만, 아, 이거 안 되겠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달, 뭐한석달 배워가지고 누수 탐지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저도 뭐돈 벌려면 뭐 나쁘지 않죠. 뭐 500만 원, 300만 원 받고 가르쳐 주고, 뭐 그다음에 뭐 본인이 뭐 알아서 뭐 일을 뭐 하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원. 학원은 저도 학원 많이 다녀봤거든요. 자격증 내가 3개 땄으니까. 근데 학원은 그냥 기본적인 거, 자격증 따는 것만 가르쳐 줄 뿐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나가서 그걸로 뭐 먹고 사는 거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니까. 나는 학원비 받고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나는 돈 받고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그 사람이 뭐 밥을 먹고 살든지 뭐가 됐든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근데 제가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것도 그렇게 신중하고 안 키우듯이 내가 사람도 내가 쉽게 안 가르쳐 준다고요. 물론 내가 돈을 벌지언정. 근데 500만 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식당이 하나 문을 열었는데 그 레시피를 1,000만 원 주고 사왔대요. 그리고 뭐그 식당에서 뭐몇달 일했겠죠. 1,000만 원을 주고 레시피를 사왔는데 이제 그 식당이 뭐잘 되든지 망하든지는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이죠. 아우씨, 이거 쑥 내려가면 안 되는데. 레시피 가르쳐 준 사람이 그 식당이 잘 되고 안 되고까지는 책임 안 져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식당은 가게 얻어야 되죠. 보증금 내야 되고 또뭐 인테리어 해야지. 뭐 그리고 월세 내야지. 돈 엄청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계약 기간 2년 동안 그 본전 못 뽑으면 이제 월세 내면서 까먹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누수탐지 그거 500만 원 내고 배우고 뭐 탐지기 하나 살 거고 뭐차 사고, 그리고 이제 저야 뭐 사무실이 이렇게 있고 하지만, 저는 사무실도 있고 면허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다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격증도 없고 면허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냥 집에서 집 주소를 해놓고 그냥 차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잘안 되더라도, 만약에 때려친다고 해도 뭐 크게 손해 볼건 없어요. 뭐 탐지기 뭐 중고로 팔면 되고 뭐 차도 중고로 팔면 되고. 이 식당보다는 폐업했을 때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손해는 아니에요. 식당을 한번 폐업하면요 다 그냥 고물이에요. 고물. 비싸게 주고 산 것들 고물값으로 갖고 가요. 아, 내가 눈이 나빠졌나 봐. 아닌데 조명이 어둡나? 근데 누수탐지가 이게 공짜로 가르쳐 주면 안돼. 진짜 내가 그걸 여실히 느꼈어요. 공짜로 가르쳐 주면은 나중에 나를 물어요. 형이야, 형. 안물 거지? 어이씨! 안 문다 그랬잖아. 야, 얘 문에. 큰일 날 뻔했다, 여기. 씨, 야, 물어보고 내가 없었으면 바로 물릴 뻔했는데, 아우, 이게 안물것 같이 하면서. 무서운 놈이네. 응?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남들은 이렇게 500만 원씩 막 몇백만 원씩 내고, 응? 힘들게 배우는데 고마운 줄 모르는 거지. 차라리 나한테 돈을 내고 배웠으면 내가,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이게 탐지기 좀, 자, 여기 들리죠? 여기 파세요. 이렇게 고치세요. 나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나한테 돈 내고 배우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볼일 있으면,
아니 저 오늘 집에서 뭐 해야 되는데. 아 그러세요. 뭐야 뭐 어차피 나 돈 받고 가르쳐 주는데 뭐 내가 뭐 신경을 써요. 그럼 난 돈만 받으면 그만인데.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그 사람의 미래가 걱정돼가지고 정말 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황팀장처럼 해야 된다. 내가 황팀장. 황팀장 2년을 노력했어요. 2년. 근데 저기 아니 아랫집 어디를 물세는데? 아랫집은 이 정도? 여기? 저 거실? 예. 네. 어 그래? 예. 네. 무려. 그러니까 지금 저 단계 올라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응? 대신 가서 찾아주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부님이 나 바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기초가 너무 없다고. 제가 가서 보일러 배워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일러. 내가 열심히 진짜 내가 보일러 대리점 가서 나 개고생했는데 그게 지금 누수탐지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누가 뭐 이거 기술 뭐 배우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가 보일러부터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근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그게 느린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길이에요. 약간 도는 듯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니까요. 보일러에 보자도 몰라가지고 그 아휴 내가 가보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누수탐지 가면 무조건 100% 보일러 밑에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보일러를 좀 알아야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난방이나 멀쩡한 난방에다가 압력 걸고 시간 낭비하고 뭐 분배기에서 찔끔 밀리는 거 그거 가지고서 아 고쳤다고 하고 돈 받아가고 아휴 멈추나 그게 물이 안 멈추지 당연히. 웬만한 집 그 난방에다 압력 걸면은 멀쩡한 집도 그 분배기에서 조금 조금씩 밀려요. 그거 그건 고친 게 아니라고. 물론 이제 분배기에서 새서 아랫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틀리고. 뭐 잘못했나? 소리가 안 난다? 뭐 이상한데?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난 이 헤드폰 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처음엔 이렇게 나왔다가 왜 일자로 변한 거지? 아 이런 젠장. 아 이랬구나. 아 이 원인을 알았어요. 헤드폰이 많은데 다 왜 다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써본 헤드폰 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대상에서 파는데 아 근데 왜 이걸 꺾어 놓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누수탐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아 자기가 손재주가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아 손재주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좋다고 소문났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진짜. 물론 손재주 좋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 몇 개월 만에 배워가지고 바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냥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집에 그것도 인테리어도 다 돼 있는 그 깔끔한 집에 가서 어딘가를 파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그게 물론 이제 뭐 저런 사람들도 있지 뭐 대충 그냥 막 몇 군데 파보다가 아 여기 아니네 저기 아니네 뭐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 소위 말하는 째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한 나도 요즘에 어우 가면 그냥 엄두가 안 나가지고 내가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썩었고 막 살림살이 너무 많고 막. 응? 누수탐지가 요즘에 진짜 힘들다고요. 물어주고 나와야 돼 잘못하면. 내가 물어준 적은 없는데 내 주변에 좀 봤지.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영업하는 게 힘들어요. 영업이 예를 들어 이제 기술을 배웠어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이. 그죠? 영업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지금 황팀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잘하고 있긴 잘하고 있지만 영업에서 이제 곤란을 겪을 시기가 온다고요. 지금 비수기예요. 일 없다고요. 추석 때까지.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요즘 또 불경기에 또. 물론 누수탐지는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일인데 뭐 하수구와 더불어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누수탐지를 하고 싶으면 보일러를 먼저 배워야 돼요. 보일러 뭐 설비를 오래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걸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쪽 바닥에서 아무것도 해본 게 없다 그러면 보일러를 배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저처럼 보일러 서비스 기사 보일러 설치해보고 그러면 정말 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단계를 안 거치고도 뭐 누수탐지 하는 사람도 뭐 있긴 있어요. 이제 돈이 많아야 돼 내가 본인이 오랫동안 뭐 일 없고 경험이거든요. 누수탐지는 실전 5만 사례를 계속 보다 보면서 이제 점점 실력이 느는 건데 당분간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럼 버텨야지. 처자식도 있을 것이고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요 진짜.
못 버틴다고. 아, 이제 원인을 파악했어요. 까만 손을 여기 아래쪽에 접지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아까 안 했네. 이거 부산 건박사님이 주신 건데, 하수구 뚫는 분들이 그 누수탐지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근데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안 되냐면, 저는 누수탐지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하수구를 배웠단 말이에요. 거의 독학으로. 누수탐지는 독학이 힘든데 하수구는 독학이 어느 정도 돼요. 심오한 데로 들어가면 이제 힘들지만 하수구는 쉬운 게 좀 있으니까, 누수하고 좀 틀리게. 하수구를 먼저 배워서 그래요, 하수구를. 자, 하수구 먼저 배워가지고 이제 하수구로 밥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수를 배우기가 힘든 거예요. 저거랑 똑같은 거지. 제 차 스틱이잖아요. 전 스틱 운전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스틱으로 몰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가 나오니까 뭐 오토야 뭐 당연히 모는 거지 뭐. 오토는 쉽잖아. 어, 좋아. 아주 좋아. 그래, 이래야지. 아, 왜 이렇게 안 만들어? 아,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면 위에서 꽂게 만들든가. 뭐 하긴 뭐 7000번이 그렇긴 한데.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꺾어주면 좋지. 이걸 꼭 내가 해야 돼? 일부러 좀 아쉽게 만드는 건가? 야, 그래도 뭐 대성만한 게 없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대성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언제든지 그냥 사정없이 그냥 갈아치울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게 나오기 힘들어요. 내가 뭐 외제도 써보고 했지만. 이것도 그래.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이 줄. 이거 뭐야, 이거. 엿장수야, 이거? 아, 엿 사세요. 가위 어딨어, 여기. 이걸로. 엿을 팔아요, 엿을. 어? 좀 그렇잖아, 이거. 아,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응?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아쉬워. 뭔가 좀 2% 부족해. 뭐 어쩔 수가 없어. 난 대선 것만 쓰니까. 하수구를 뚫으러 가면 누수위를 만나게 되고, 누수를 하게 되면 하수구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저거까지 하면, 아, 저것도 돈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아, 저도 물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하수구 열심히 뚫었어요. 뭐 제 실력은 그냥 동네 설비 사장님보다 조금 나은 수준.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못 뚫는 걸 내가 뚫었으니까. 근데 저 하수구 천사 윤 사장이나. 나 조용하게 좋잖아. 응? 조만간에 조선이 형. 한 번은 넘어갈 것 같아. 아, 안 넘어져. 나 절대. 아니, 어? 때문에. 응? 아니 넘어져도. 이번 때는 괜찮아. 이게 막아줘가지고. 아, 넘어지면 안 되지. 내 몸으로 깔아서 막아야지. 아, 확실히 키가 크구나. 센터 스탠드를 세우고도 발바닥, 야, 이게 닿네? 스탠드 한번 내려봐봐. 아, 왜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스탠드 못 내려. 어, 그렇지. 사이드 세우려고. 그렇지. 어, 아탈 안 되네? 안 되네. 아니야, 해봐. 아니, 한번 내려봐봐. 될 것 같은데? 자기 키 커가지고. 어우, 야, 넌 다리가 여유가 있네. 다리가, 확실히. 나는 쭉 뻗어서 간신히 다. 김사장이랑 언제 한번 투어 한번 가야 되는데. 아, 한번 가자. 어? 내 오토바이 나 두 대 있으니까. 날 잡아서 한번 가자. 김병용 사장, 좋은 설비. 그 다음에 또 뭐. 서부설비 사장님, 뭐 박팀장님, 박부장님, 그 황팀장보다도 내가 훨씬 못하죠. 그분들은 완전 하수구의 최고 전문가들이고, 나는 그냥 적당히 뚫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뭐 요즘엔 이제 하수구 거의 안 하죠.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넘겨버리고. 근데 중요한 건 하수구를 먼저 배우면 누수를 배우기가 힘들다. 아니, 하수구로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야, 누수는 하고 싶은데 계속 하수구 뚫잖아요. 가뭄에 쿵 나듯 어디 가서 누수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뭐 탐지기 하나는 사고, 예를 들어. 근데 이거 하나 갖고 뭐 되는 것도 아니지. 가끔 가서 보는데 그게 기억이 나냐고. 그리고 이거 탐지기 이거 소리, 내가 여기 소리 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주면 안 들리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황팀장처럼 계속 꾸준히 해야 이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경험치가 쌓이고. 근데 가끔 그냥 이따금씩 그냥 한가할 때 쓱 가서 보니까 당연히 안 되지. 스틱이고 이게 오토매틱 차가 있으면 이 차를 없애야 돼. 이 차를 없애고 이 스틱만 타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래야 스틱을 운전할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뭐 계속 오토매틱 운전하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수구 일 그냥 들어오는데, 아, 누수가 배워지냐고. 안 배워지지, 당연히. 안 된다고요. 100날 가도 안 돼. 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누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누수는 하수구처럼
쉬운 거 주워 먹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보셨잖아요. 그 마무리 응? 막 파고 뭐 뚫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수구처럼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마무리 그것도 얼마나 또 피곤하고 복잡한 일인데 차에 다 싣고 다녀야 되고 응? 차는 좁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우는 거고. 그걸 하려면 오로지 올인해야 된다고. 올인. 저 황팀장처럼 올인하지 않고 발만 한쪽 발만 살짝 담그면 안 된다고요. 그 우리 사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올인해서 이걸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누구 가르쳐줄 때 난 쌍욕하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뭐 나보고 뭐 짜증내니 어쩌니 뭐 누가 그러는데 씨 한번 아유 진짜 못 봐서 그래. 아유 대쌍욕이 난무하는 게 이쪽 바닥이에요.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 나한테 이제 서운하니 섭섭하니 뭐 그런 소리 하겠지만 그럼 내가 그랬잖아 아까 처음부터. 아이씨 500만원 1000만원씩 내면서 배우면 돼. 그럼 어딜 가나 어서 옵쇼. 예 환영받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응? 정말 그래서 내가 잔소리를 한 거고 열심히 하라고.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뭐 이거 하면 안 되죠. 다른 일 찾아야지 뭐. 아 이거 표시해놔야지. 아, 똑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잘못 샀나? 아니면 얘가 열처리 돼 있어서 그런가? 여기도 표시해볼게. 아, 공구들이 똑같은 게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내 거랑 이건 되네. 박이라고 써. 아이씨 이거 열처리 된 데는 저건 열처리가 돼 있어서 안 되는 거구나. 여기는 표시가 됐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물 새지 말라고 항상 기도할게요.